파트 2 동강 시작이고, 이 동강은 그냥 수업용 동강이야. 그러니까 본 수업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자습용을 쓰기 때문에 필기할 시간 안 준다. 만약에 필기할 게 있으면 멈춘 다음에 필기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어. 일단 18-1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이거는 되게 쉬워. 일단 도나 렌즈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도나 렌즈의 오브인데, 이거 작품이야 한마디로. 그냥 아트. 오케이? 어떤 예술 작품인데, constitutes one of most moving and committed contributions. 뭔가 moving은 터칭이지. 되게 감동스럽고 약간 좀 행해진 어떤 기여를 했대. 근데 보니까 소셜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프. 이제 사회적인 문서적인 어떤 사진인가? 사진사구나. 사진사인데 딱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사진을 찍었나 봐. In 20th century. 됐지? 봐봐. 일단 이 사람의 사진하는 대상을 한번 잘 살펴봐야지. 딱 그런 것들은 알겠지만 일단 딱 정지시킨 다음에 먼저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 먼저 풀어보고 사진 대상이 누굴까를 한번 확인해봐. 됐지? 됐지? 갑니다. 자, after studying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상관없지. 당연히 분사구문 정도인 거 확인해주고. She starts out as an independent portrait photographer. 됐니? 개인적인 어떤 뭐였어? 사진 작가가 됐대요. 어디? 샌프란시스코에서지. 그리고 shocked by는 뻔한 거 아니냐? Shocked by number of homeless people in search of work during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 되게 잘 나와. 고3 문장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야. 이게 뭐냐면 문장의 단어지. 경제 대공황. 그치? 대공황 이게 맞나? 황이 맞나? 잘 모르겠다. 이거 확인해봐야지.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 잡아주는데 이런 것들. 근데 경제 대공황이 뭐냐면 한 미국의 1920년도 정도에 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IMF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지. 오케이? 이런 상황인데, during Great Depression, 됐지? 전명 수식어니까, search of work, 일을 찾는 것,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 homeless people, 집이 되게 없는 사람들 숫자 때문에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도 사람들이 못 살 수가 있나? 이렇게 놀란 거지. 그리고, 다음은 알겠지만, 콤마 뒤에 주어나 동사가 깔려있어. 근데 지금 뭐가 없지? 접속사가 없네, 그치? 그 문장을 이어줄 준비가 안 됐는데, 얘를 딱 보니까, 알겠다. 그치? 당연히 어떻게? as, 깔고, 당연히 벌써 she, 시제를 틀려야지. she was shocked. 가 된 거지. 이 she, as she was가 다 생각된 거야,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she decided to take pictures of people in streets.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진 찍기 시작한 거야. 근데 보니까 draw attention이야. 됐지? 관심을 끌게 한 건데, their flight, 그지? 그들의 공격, 그들의 군지, 못 사는 것, 내서. In 1935, 1935년에, she joined Farm Security Administration, FSH라는 단체겠지. 여기 단체에 가입한 거야. 그리고, reported, 맞니? 딱 봤을 때 보고를 한 거래. On living condition in rural area, USA. 그니까, USA의 urban이나 rural이야. 도시가 아니라 그냥 시골 쪽인 사람들의 것을 이제 파악할 때,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에 관한 사진 대상은 누굴까? 당연히 사회 기록 사진을 쓰는 거고, 그치? 필기할 거 있으면 좀 정지시킨 날 필기하고 넘어가. 그 다음 거. 그러면 이 도라, 이 작가분의 가장 유명한 사진은 뭘까? 필기하면서 한번 봐봐. 가장 유명한 작품의 대상은 누굴까가 좀 중요해 보여, 문제 풀 때. In direct manner, she documents, 문서를 했을 때, bitter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cold, 참담 아니야. 이게 엄청 추운 povert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됐지? 그러니까, 이주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그냥 가난을 계속 다큐멘트 막 찍었대. 그리고 one of most famous photographs FSA project. 그러니까 FSA project의 가장 좀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migrant mothers, 이주한 엄마. 그리고 portrait of a California migrant worker with her three children. 보이지? 그러니까 그녀의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렇지? 어떤 캘리포니아의 이주한 노동자에 관한 포트레이트 사진이에요, 그치? 약간 그런 게 지금 되게 유명했었나 봐. 그리고 This hardly, 이것은 굉장히 고도로 concentrate images
has made Dora Lang's icon socially commented a photography. 딱 봐봐. This 딱 보니까 전형적인 거지. 어는 없지만 더 부 형 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도로 집중화된 이미지가, 그렇지? Dora Lang를 뭐로 만들었대? 전형적으로는 매정식 목적 하나 깔고 그다음에 쓱 보니까 이렇게 되겠지. 사회적으로 커뮤니티드 행해진 포토그래프의 아이콘을 만들었대. 그치? 됐어? 자봐. 지금 주장자는 뭔지 알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가장 유명한 작품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을 가진 캘리포니아 이주 노동자들의 사진이었어. 사진이었고 일단 볼까? 밑에 거를 보게 되면 20세기 사회 기록 사진에 관한 크게 귀한 작품을 남겼다는 맞지? 그치?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물 사진 작가로서 일을 했었다. 그치? 대공황 중에 공황 맞네. 대공황 중에 일을 찾는 노숙자들의 수에 충격을 받았다도 맞고 FS에 들어가서 미국 도시 전역에 빈곤한 전역이 아니었지. 약간 시골 지역에서 시골의 빈곤한 생활성에 대해 보도했다. 자, My Two Mothers 인해서 사회적으로 뚜렷한 인식을 가진 사진 분야의 아이콘이 되었다도 맞지? 그치? 그래서 전담물에서 저녁이 아니었지? 시골 지역이었어. 주제봐. Dora's Lang란 사람이고 photographer who is concerned with social problems 이렇게는 보이지, 그치? 어떤 사진작가냐면 사회적인 문제에 걱정을 했던, 염려했던 어떤 사진작가 이렇게 정리했었어. 잘 정리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갑시다.